안녕하세요. 제가 두 번째 동영상을 오늘 올리게 됐는데요. 최재형 감사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한테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건데요. 감사원장님의 할아버님이 독립운동가셨다고 그래요.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분이 활동을 했으면 독립유공자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그냥 뭐 나는 괜찮다,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사양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공짜로 뭔가를 얻을까 이런 사람이 많은 데 비해서 상당히 대단한 그런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개신교 신자라고 해서 과연 개신교들만 가지고 선거를 할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한국의 종교 인구 분포를 보면 첫째, 종교 없는 사람이 종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둘째, 개신교 신자가 종교인들 가운데서는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는 반도 안 돼요. 신기하죠? 개신교의 반수도 안 됩니다. 천주교 신자가. 그리고 뭐 원불교, 유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개신교라 하더라도 개신교 나름이다. 첫째, 그런 게 있고요. 천주교의 파워가 어떻게 이렇게 신자 수는 적은데 정치를 꽉 잡고 있을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재형이라는 아이콘이 일단 신선한 이미지로서 굳이 종교세에 기대지 말고 합리적인 보수세로서 정당세를 가진다면 굉장히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이나 또는 기존의 노인층의 정치 참여자들이 대부분 어떤 대북 관계에 대해서 강경책으로 일관해서 마치 그것이 친미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종교인 수로 볼 때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 쪽이라고 그러지만 상당히 스탠스를 알수 없는 정치적인 그런 개신교 집단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로비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코땡땡 전파에 있어서 주범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얼렁뚱땅 넘어갔고, 그리고 박근혜 씨뿐 아니라 이명박 씨와도 상당히 교분이 깊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종교인들이 정치에 관여한 경우는 미국의 경우는 빌리 그레엄하고 장점인 또 빌리 그레엄하고 김일성 간에 그런 어떤 모종의 사이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념을 떠난 어떤 정교 일치 작업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언급했지만 한국에는 취한이라는 중국계 미인계에 홀딱 넘어가게 하면서 청년 일대일로를 강조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준석의 경우는 탄핵 세력이에요. 박근혜 탄핵 세력입니다. 그리고 젊은 일대일로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30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앙 매스컴에서 열심히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계속 놔두겠다 이런 겁니다. 저는 있잖아요. 탄핵 그 당시에는 촛불 시위를 찬성하고 뭐 그때는 경황이 그런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보니까 박근혜는 뭐 나쁜 짓을 한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구속 상태를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이 상대 정치세가 만약에 박근혜가 풀린다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정당 이름이 긴 것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애국당 그럼 쉽잖아요. 뭐 대한애국당이 아니라 또 트럼프가 추진한 쪽인 그런 애국당을 뜻하는 거죠. 나라사랑회 같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공이 1대1로 전략 하에서 젊은 홍위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투표층을 나이를 낮추려고 그러고 젊은 층 공략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 노인층은 찾기가 힘들겠다고 포기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 이런 상황을 함구하고 있는 정치세가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K-voting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 친구분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동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조작이 들통난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죠. 저도 기억하는데 그것이 엠넷 프로듀서 101 순위 조작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식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즉 K-voting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걸 결론 낼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그 부정 투표지가 52만 장이 발견된 애리조나 주의 재검표 상황.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미국의 부정선거를 한국의 그 문재인 쪽에서 도와줬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는 중앙선관위가 오히려 전산조작 부정선거 실무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은 여러 번 이게 강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거가 4.15 부정선거다. 이게 이제 입증된다면 현재의 국회의원도 무효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정치세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은 왜 정책을 얘기를 안 하고 인맥 관계만 얘기를 할까? 이게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탄핵 세력인 김무성의 경우는 터키 이민자들을 통해서 해결한 독일 저출산 해결법처럼 한국도 조선족을 받아야 된다, 이민자로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현재 독일이 안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유시민 쪽에서 많이 입김이 들어간 EBS 거기서는 그 난민들 아프리카 난민들이 뭐 어떻게 해서 인권 문제를 가지고 뭐 자국으로 가면 총살당할지 몰라 죽을 고비에 있어요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상당히 느슨하게 난민을 유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지금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이 보수세라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작태가 뭡니까? 아니, 대중 앞에서 뭐 이렇게 뽀뽀를 해야 돼요? 김무성 씨, 유승민 씨, 비록 이 사람들이 차별 금지법 반대쪽 사람 같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까지 자기네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차별 반대법을 찬성해 줘라. 이런 쪽입니다.
그렇게 쉽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보수세가라면서 이런 걸 찬성해 달라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부정선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또한 참 보수세인 박근혜 석방을 반대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행한 각종 부조리, 문제점 이런 것을 뭐 들춰내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걸볼 때는 정책적으로 지금 보수세 자체가 없는 것 같이 오히려 세계 통제화 세력, 친중 세력만 정치세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홍석현 씨, 김무성 씨, 문재인 이렇게 상당히 친중 세계화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최재형 중심의 합리적인 보수 정당세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합리적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어떤 순리에 따라서 잘잘못을 얘기할 수 있고, 진정한 보수세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구리구리한 보수세답지 않은 보수당 국민의힘, 또뭐 국민자 들어가는 경우는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 진짜 참 보수세로서 합리적 보수 그 세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녹음하게 됐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댓글을 많이 달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